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미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S&P 500의 경우는 어제 이렇게 도지 캔들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별 움직임 없이 4754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기술적인 면만 봤을 때 이렇게 잉걸핑 베어시 패턴이 나온 상태인데요. 잉걸핑 베어시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틀 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터졌고 주가의 흐름이 여전히 그 범위 내에 있을 때 잉걸핑 베어시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8월 달 때도 이렇게 같은 패턴이 이렇게 터졌었고요. 하락의 신호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온 상태인데다가 사실 RSI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일인 과매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술적인 흐름상 저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매일 공유드리는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인데요. 레깅에 여기 이렇게 빅테크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인포테크 인덱스가 개선의 분면을 의미하는 여기 임프루빙 쪽이나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리딩 쪽으로 길을 잡아나가는가 했더니 도지 캔들과 잉걸핑 베어리쉬 패턴을 만들면서 좋지 않은 분면인 여기 레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만약 위로 가면서 이렇게 임프루빙 쪽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레깅 쪽으로 잡아나간다면 조정이 와도 이상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응은 레깅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임프루빙 쪽에 잡고 리딩 근처에 왔을 때 하는 것인 만큼 저는 레깅에 있는 섹터들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체크했으니 S&P 500에 잡힌 변동성을 보겠습니다. 하얀색은 변동성 20일선이고요. 녹색은 변동성 60일선으로 예를 들어서 S&P 500에 잡힌 5일 저항선, 20일 저항선, 60일 저항선이 보여주듯이 S&P 500에 잡힌 변동성 저항선 또한 60일 흐름이 20일선을 따라가는 그런 비슷한 흐름입니다. 참고로 파란색은 S&P 500 차트입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변동성이 높게 올랐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S&P 500에서 조정이 찾았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20일 변동성을 보시면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역사적으로 저점을 이렇게 한번 갱신한 뒤에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변동성이 반등을 하면은 결국 60일 변동성 또한 반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20일 변동성에서 60일 변동성을 빼서 스프레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향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황색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보라색은 빅스 차트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향성 측면에서 주황색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미 20일 변동성이 여기 이렇게 적어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77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스프레드는 적어도 다시 플러스의 수치로 올라옴에 따라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빅스 또한 마찬가지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스라는 변동성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S&P 500의 여기 4754라는 위치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인덱스 관련 투자 자산을 살수 있는 위치는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나이키를 매크로와 연관지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나이키의 실적이 나왔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큰 거래량과 함께 주가는 약 11.83% 정도 빠졌습니다. 나이키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주가가 폭락하기 전 나이키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34.72배였고요. 34배인 가운데 나이키의 연평균순이익 성장률은 고작 16.50배로 순이익 성장률 대비 무려 2배 이상의 PE 멀티플에 이렇게 거래가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피럴렌치 공식에 따르면 성장률이 16배이면 적정 PE 멀티플은 16배인데 나이키는 2배 이상인 34배 거래가 되어 왔었고 프리미엄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24.76배라는 PE 멀티플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이미 거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90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든 말든 제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관심을 꺼버린 종목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종목들은 오로지 저평가 종목들이며 그중에서도 펀더멘털이 탄탄한 우량주 종목들만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중간한 상태라면은 기업이 나이키와 같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신경을 꺼버립니다. 특히 나이키의 실적이 안 좋았고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이유는 바로 매크로 환경 때문입니다. 어제 PCE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 PCE Deflator Month over Month의 수치에서
-0.1%가 나왔습니다. 여기 -0.1%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수치로 연준의장 파월이 추구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2%로 천천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디플레이션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 달의 수치가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하지는 않으며 개인적으로 에너지 섹터를 매우 깊게 리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month over month는 0.1%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0.072%가 나왔고요. -0.072%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non-profits와 service, durable goods 그리고 non-durable goods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듯이 마이너스의 수치가 나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인 non-durable goods로 이 부분을 또 breakdown에서 보면은 foods and beverage가 있고요. clothing and footwear, gasoline and other energy goods 그리고 other non-durable goods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on-durable goods에서는 무려 이렇게 0.9%의 물가가 빠졌는데 특히나 두 개의 섹터에서 눈에 띕니다. 하나는 clothing and footwear이고요. 또 하나는 gasoline and other energy goods로 clothing and footwear에서 물가가 1.4% 정도 빠졌고 물가가 빠졌다는 것은 의류 쪽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와 같은 기업들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매출액을 늘리기가 힘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개별 종목을 분석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릴 때 모든 실적들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컨셉들과 성장률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공유를 드리는데 나이키의 경우는 모든 실적들의 컨셉이 24년 1분기부터 해서 24년 2분기까지는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 늘어난 것은 딱 하나로 부채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기업들의 성장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gasoline and other energy goods로 5.6%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PCE의 하락을 앞장서는데 정확히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유가의 하락이 바로 PCE 하락의 원인이었고요. 보시면 한때 93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는 6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73달러까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가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바로 여기 원유 재고량으로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유가가 떨어졌고요. 다시 원유 재고량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유가가 살짝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원유 재고량이 올라가면서 유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PCE는 계속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하락을 보여주겠지만 원유 재고량이 하락함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을 이어나간다면 PCE는 다시 반등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유 섹터를 굉장히 깊게 분석을 해왔고 그 분석을 매일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원유 펀더멘탈은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해준 1등 공신과 2등 공신이 있는데 1등 공신은 바로 연준의장 파월입니다. 연준의장 파월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랜딩 관련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의견을 내비침으로써 유가 수요의 가장 큰 적은 사실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PEC에서의 감산인데 감산을 연장하겠다고 했고요. 심지어 더 많이 감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산의 정황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OPEC에서의 원유 생산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감산을 해왔고 잠깐 이렇게 늘렸는데 다시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는 나쁘지 않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지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임 스프레드는 콘탱고가 아니라 다시 백워데이션 쪽으로 잡히기 시작했고요. 저도 매일 지켜봐야겠지만 연준의장이 말하고 있는 말이 맞고 OPEC에서 계속 감산을 해준다면 백워데이션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유가는 반등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CPI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반등을 하고 계속 이어질지 말지는 제가 계속 매크로와 원유 쪽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꾸준히 리서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속 남기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주식을 대상으로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만 개별 종목들을 분석드리고 있으나 반대로 여기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는 모든 분들을 상으로 요청을 받고 리서치 결과를 공유드리고 있고요. 그런 만큼 카페 또한 많이 이용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광기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